뭐 오뎅탕도 끓였어? 범인은 너라고? 범인은 바로 너 그런 건데 그냥 간단하게 구울 수 있는 거야. 이거 할머니 사주신 거야? 어 할머니. 난 그때 생각했던 게 재탈출에도 좀비 있대. 그 상황이 실제로 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. 자막에서는 막 겁쟁이 겁쟁이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무서울 것 같아. 여자 누구야? 장민영. 아 진짜? 그 이쁜 배우? 걔가 그래서 브레인이야. 진짜로? 의외다. 넷플릭스 하니까 어때? 삶의 질이 약간 올라간 것 같아? 일본어라고 이런 거 나왔어. 아 옆에 틀어놓고 해. 옆에 틀어놓고. 소리 치워야 돼. 됐다. 나도 봐야겠다. 하고 때우잖아. 여긴 골목이 있다. 어릴 때 살던 골목들인데. 이 진짜 공갈 반이다. 완전 공갈인데? 그래? 응. 이 사람 많더나? 아니, 없더라. 딱 두 사람? 앉아갖고 커피 마시는 젊은 사람들. 다들 문 앞에 있는데.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마시는 거. 아, 여기 딴 거 있네. 그 깨가 많이 붙은 부분이 맛있더라. 그래? 적두콩이 팥이야? 붉은 콩. 그렇게 많이 안 달지? 응. 깨가 많이 붙어서 진짜 맛있는 것 같다. 진짜 아니 아무것도 없어. 공기를 팔아. 누군 질소를 파는데 야들은 공기를 팔아. 재미로 이봐. 없다니까 이게 나야. 응, 그냥 먹고 말까? 어, 못 먹겠는데, 배가 불러서. 이만큼 싸네. 그러니까.
사람은 잘 안 나나? 괜찮아. 그래서 깻잎 맛있더라. 비싼 만큼 맛있어? 응. 문어 맛있다. 역시 이거는 되게 맛있더라. 응. 아, 나 물게 많다. 근데 코스트가 있을 때, 샀거든. 응. 뭔데 지금 물 간장이 없네. 나 그냥 된장 지금 먹고. 응. 괜찮아 봐. 먹고 할머니 집에 와서 점심 먹으면 되겠다. 응. 여기서 대충 먹고 있다니까. 적게 먹고. 명절에 뭔가 명절의 분위기가 있어. 응. 근데 배울 수 없어. 섭섭하지? 응. 중국에는 명절 음식 뭐 먹어? 전 대신에? 월병도 있고 오그라케하고 새우신청이하고 안에 물에다가 뚱뚱띠아 넣는 거. 원소병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쩍쩍 분들떡. 원소병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동그랗게만 만들잖아. 그거는 그 안에다 깨나 뭐 이렇게 달콤한 거 넣는 거 많이 되니까. 우리도 설날 때마다 중국에서 하얀 뽀얀 국물에다가 새우신 같은 게 막 둥둥 그러니까 그게 원소 쩍쩍 붓고 우리나라로 치면 원소병인데 우리나라의 송편 이런 거 비슷한 거지. 말하자면 굳이 따지자면 주소에는 월병이라고 알잖아. 그걸 먹지. 할머니 쉽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. 할머니 쉽게 너무 맛있어. 밑에 거 따라 밑에 거 이거 내기 쉽다. 근데 나의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지. 이제 진 거 같잖아. 응. 얘들하고 싸워서 뭐 하게. 얘한테 옛날 사람도 이겨야지. 얘한테라도 이기려고? 그건 니꺼 하려고? 응. 난 감기 생각해. 아우 시원하다. 맛있어. 아우. 역시 비락스케라면 달러. 응. 시원하다.